해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본인이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기요? 본인 이름으로 출원을 하신 다음에 양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 예. 양분 안 합니다. 예. 근데 출원 자체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얘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이제 그만 다 하고. 저기. 남편이 계속 좋아하는 거죠. 미안한데요. 다른 업체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나요. 개 팔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으시네. 그쪽 아니에요. 아, 준비를 많이 하시네. 예.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 아. 오, 안녕하세요. 발명가 김영민입니다. 아. 여성분들, 남성분들 같이 이렇게 집을 공유하시거나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 가장 갈등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남성분들의 소변이 시트나 변기에 튀거나 그러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모두 조준이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바지에 목표의식을 담았습니다. 일명 스나이퍼 바지. 제 바지에는 레이저 포인트가 달려있어서 레이저 포인트가 달려있어서 시트를 올리고 레이저 포인트를 정확하게 조준을 한 다음에 소변을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어디에서도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조준을 할 수 있는 신비한 스나이퍼 바지. 조준을 하면서 어떻게 소변을 보나요? 아니 조준도 해야 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남자들은 네. 조준을 하면서 그,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저거는 레이저 포인터를 어디다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면 됩니다. 이게 미용으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거 네, 요즘 스마트한 세대 모바일 기기 주변 기기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요즘 핸즈프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핸즈프리를 사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핸즈는 결코 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리하지 않아요. 진정한 핸즈프리는 바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TV를 보고 D&B를 시청하고 싶은데 지하철에 앉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손이 피로하고 바꿔보고 하지만 제가 개발한 핸즈프리 스마트 넥타이 이렇게 접는 순간 핸즈프리 오! 오 이거 괜찮다. 접는 순간 핸즈프리 이거 괜찮다. 이대로 TV를 시청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경우 사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모든 의상에 어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스마트 벨트! 그냥 이대로 그냥 세워서 바꿔도 되네요. 바꿔도 이거는 정말 어디서나 언제든 TV 시청하고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싶다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결하고 물론 보는 사람은 민망할 수 있겠지만 민망해요. 되게 민망해요. 하지만 이게 상용화된다면 모두가 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옵니다. 그럼 모두가 길을 지나면서 안녕하세요. 뭐 보세요. 나도 다운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상용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벨트와 스마트 넥타이. 뭐 두 개 채널 동시에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SNS 확인하면서 TV 보면서. 야, 근데 이게 뭐 무슨 원리로 이렇게. 자석인가요? 아 휴대폰은 양면 테이프.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만 지켜보려고 제가 기다릴게요. 자주 구부리다 보면 이게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임상 실험을 하실 때. 예, 몇 번 하면 부러지더라고요. 아, 예. 그게 또 걱정이 되는데. 예. 아, 그거 보완해야 이제. 세 번만 뜨면 되겠네. 예. 그 부분은 차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넥타이나 벨트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민망한 모습이지만 뭐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완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제 보완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 예, 감사합니다!